이대로 꼬긴 좀 아쉬우니까 갑시다. 저기 원탁 좀 들렀다가 로데이를 다 뚫었는데 뭔가 변화가 있을까? 로르드 대승강기. 뭐 그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저 옆에서 두 손가락 듣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미켈라, 말레니아, 피해 군주. 이제 피해 군주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치? 제가 대변자라는 거지. 맥락상. 어? 편지가 생겼네? 편지 여기 있었나? 잊어버리고 말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디에게 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원한 도움 노크론 곁에 수도교에서 계속 잠들어 있다더군요. 그 죽음의 왕자를 봤다고 합니다. 뭐라고? 영원한 도움 노크론 곁에 수도교. 노크론의 수도교? 죽음의 왕자를 봤다고? 수도교? 이거 말하는 거잖아. 이 너머에서 죽음의 왕자를 봤다. 이거 그냥 지금 내가 진행했었던 거기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야? 그 황금나무에 아니지. 뿌리 깊은 밑, 깊은 뿌리 밑바닥. 아씨. 용어가 어려워. Greetings, you hear for spirit. I can hear it from the howling and wailing of spirit. 얘가 얘기하고 있는 게 대변자인가 보다. 얘는 뭐 얘기가 더 없고. 근데 동생? 잠깐만 다시 보자. 동생? 그게 피아를 말한 건 아니겠지 설마? 피아를 말한 거면 피아는 자기 오빠를 죽인 셈이 되는 건데? 그리고 나 그것도 궁금해. 피아가 왜 그 뒤에 쌍생아를 죽였는가? 납득이 안 가. 피아 스토리가 끝나긴 했지만 납득은 안 가요 여전히. 여기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였나? 아,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방금 잡았던 거기네. 직진해가지고 우회전. 그치? 여기서 우회전. 어? 아닌데? 밖으로 나가서 좌회전 해서 직진. 아 여기 아인맨들 살지. 아 귀찮아.
잡죠? 예. 여기 조령사도 같이 나온대. 그러고 보니까 아 그냥 뛸까? 런 애드 났다. 뭐야 사라졌어. 어디 갔어? 오이씨 놀래라. 와, 나 못 봤어. 진짜 깜짝 놀랐네 씨. 와 개시겁했다 야. 아이고 비가 오네. 하이요 나 다시 왔습니다 선생님들. 지난번에 왔을 때 자격이 없었지만 지금은 자격이 있을 거라 믿으면서. 그때 뭐르부터 잡으랬나 뭐부 잡으랬나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하나 잡으랬어 나한테. 아, 쥐는 말 타고 나는 못 타게 하고. 어? 애초에 여기부터가 안 열려있지 않았나? 개꿀. 진행할 수 있어 이제. 기사의 각발. 이게 안 죽었어? 뭐야? 아 누구신데요? 특단상 6번 고작 6번 줄 거면서. 근데 이거 신수탑 아니야? 아니겠지? 저게 신수탑이겠다? 이건 그렇게 높지가 않으니까. 교각 같은 건가? 뒤따크네요. 너머에 축복이 있다고? 아, 이 위에? 뭐하러 위에다 만들어놨대? 귀찮게. 여긴 어디야? 금이요? 이거 지금 문입니까? 당연히 멜리나랑 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 이거 다시 올라갔다 올게요. 이쪽으로는 저거 신스탑 있나보다. 길 하나 더 있었잖아. 아 이쪽으로는 신스탑인가보다. 보스가 있다고? 도읍 외곽. 어? 뭐야? 뭐한 짓거리임이? 그립다는 사공왕을 얘기한 것 같아. 흉조의 쌍둥이요? 이게 뭐한 짓거리인데 이게 지금. 이게 보스라고? 오케이 알았어. 나쁘. 왜냐면 지금 강인도가 더럽게 높아.
다음 놈. 근데 맵 그렇게 나오길래 진짜 뭐 사공항 같은 거 하나 냈나 했어. 흉조잡이 로로? 아니 뭐 고작 저런 거 낼 거면서 저렇게 뭐 있어 보이게. 그러니까 잔챙이 힐줄이야. 너무 잔챙이잖아. 물론 저놈들이 빡센 패턴이었으면은 너무 힘들었겠지. 그건 그거더라. 일단 동알터 신스탑이니까 여기도 별게 없었으면 좋겠네요. 서알터가 그랬듯이 그냥 바로 룬 만지고 끝나는 거면 좋겠는데. 룬 어떻게 돼있죠? 아 맞다, 추억도 먹었겠지? 있네. 아닌데? 얘는 라이커던데. 계속 뭐 먹었더라? 이러면은 나 룬 이거 활성화할 게 없는 거 아니야? 잠깐만요. 그럼 다음에 또 와야 될 수 있으니까 일단 만져. 이게 아름다워요? 황금나무 바로 옆이긴 하지만. 어? 있네? 누구 건데 이거? 네? 네. 오르버트? 맞네. 흉조의 왕이 황금의 일족으로서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분명히 로데일의 왕이었다는 것을. 중요한 핵심 고리를. 이거 두 개는 약간 좌편향에 있다? 이거는 중앙이고 이건 약간 우편향. 신기하네. 다시 금역으로 내려가죠? 이제부터 금역 탐험 시작인 것 같습니다.